9시간 전에 내려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릴라던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보다도 오히려 2분 정도 짧은 그런 또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전격적인 8대 0 탄핵 인용 결정이 났는데 13가지 소추 사유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인용이 됐고 이세 가지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짚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은 꺼리가 안 된다. 처음에는 이제 고 기자 이걸 읽을 때 저런 이유들이 나와서 혹시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 각하되는 거 아니냐 해서 증시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들이냐. 먼저 문체부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이유가 좀 불분명했다라고 보고 세계일보 사장, 뭐또 인사 관여한 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 또 세월호 참사 7시간 당일에 그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한게 미흡했다. 이것이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이다라는 부분은 성실성을 판단하기에 마땅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나와서 처음에 아, 이거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인용이 됐거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인용이 됐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내용. 이것은 이제 허용이 돼서 저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됐고, 또 문건 유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가 처음 보도될 때 작년 10월 24일이죠. 문건 유출이 박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 권한 남용 부분, 최순실의 추천에 따라서 인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헌재는 받아들인 거죠, 고 기자? 예, 맞습니다. 뭐 앞전에 이제 3개 이제 문체부 인사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세계일보 사장 경질이라든가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문제 이세 가지를 먼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좀 결론이 좀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다들 긴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최순실 씨의 이제 국정농단 개입 그걸 이 방치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함께 연관된 이박전 대통령의 행위 이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8대 0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뭐그 앞전 세 개를 읽을 때는 좀 긴장이 됐지만 뒤에 걸 읽을 때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정미 헌법재판소 이 권한대행 읽었기 때문에 뭐 8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최순실 씨나 아니면 그 국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그걸 방관한 박전 대통령의 행위가 계속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특히 이 특검 수사로서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퇴임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은 이 소추 사유 13가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대통령 당시에는 이 탄핵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였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뭐 저 소장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 또 방해했다, 또 성실하게 뭐 검찰 조사도 받겠다,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소추 사유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소추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그 압수수색도 받지 않고 특검과 검찰 수사를 다 거부한 것, 이것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정말 자충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국정농단도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그러니까 혹은 최근에 그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대리인단이 정말 그 각가지 기묘한 그 지연작전을 쓰면서 헌재를 모독했던 거, 이것도 적지 않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어떤 약속을 어겼다고 본 건지 한번 들어보죠.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저 보도가 나오고 또 정규재 TV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사실은 뭐 검찰 수사 적절히 좀 하고 특검도 하겠다. 결국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이지만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헌재로 넘어갔을 때 탄핵의 사유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 이제 내란이나 혹은 뭐 반란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랬는데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그 뭐 실수라고 그럴까,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아까 적시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도 사실 국민들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탄핵,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을 소추시키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이 법을 법 위에 굴림하는 것 같은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데는 저희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판단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대처를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2분이 걸렸지만 다른 7명의 재판관들도 보충 의견이라는 것을 서면을 통해서 밝혀서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가 8-0으로 결정되는 그 이면의 이유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특히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성경귀절까지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갈이, 정의를 물갇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안창호 재판관이 재판관이 지적을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안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개헌의 필요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닌가. 물론 재판관이 그런 의견을 밝힐 수 있느냐는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으로 읽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안창호 오늘 재판관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인 면이 있는데요. 네네. 동일한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온갖 그런 일탈을 좀 합리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의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행위가 위법했느냐 이거보다도
어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그런 그런데 의의를 두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보충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로 좀 휘착시킨 것은 좀 유감인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의견을 또 가지실 수 있고요. 이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충 의견에 또 안 재판관이 넣어서 여러 가지 또 이 시사점을 주는 말이다. 이게 지금 오늘 화제가 됐거든요.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뭐 상대방이 말씀한 거를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차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폐해를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 김대중 대통령도 탄핵이 이르진 않았지만 아드님 삼형제가 다 징역을 갔다 왔고 그렇죠,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은 뭐 심지어는 뭐 되게 재판 과정에서 그만두신 후이긴 하지만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불행한 일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옷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하기 직전까지 지금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네. 개헌특위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틀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자. 왜냐하면 과거에도 개헌을 약속을 했는데 네. 당선되고 나면은 그걸 지키질 않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행한 사건을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자 이런 취지였고 이제 아까 안 대법관 말씀 중에는 안 재판관 네. 안 재판관 말씀 중에서는 저는 그야말로 과거에 뭐 대통령 표현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기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안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네, 공안 검사 출신인데 아마 공안 검사들의 가장 큰 이 1순위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수호하고 이런 체제를 수호하고 이런 마인드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충 의견까지 내면서 네네. 이제 지금의 우리 체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본인의 보충 의견을 밝혔지만 이게 또 화제가 되면서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어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 이 점에 따끔한 그 일침을 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수정 기자 네.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달라진 게 아주 많죠. 네, 만약에 탄핵 심판 전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는 이제 받았을 테지만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우가 박탈이 됐습니다. 당장 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경호 기간도 5년 정도로 짧습니다. 물론 저 연금에 긴장을...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게 원래 이제 직전에 95%쯤 되니까 이게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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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호 기간도 뭐 연장 가능하지만 아무튼 계속 임기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다음 검찰. 주에 검찰 조사를 박근혜 네.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을 안 해서 검찰에서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권리도 없어지는 건데 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있는 그 국립현충원에 박 전 대통령 당연히 들어갈 걸로 알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권리마저 지금 탈이 됐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